자, 오늘은 우리가 곱셈공식 쓸모있게 외웠잖아요. 쓸모있는 곱셈공식 열심히 외웠으니까 문제 풀면서 그 공식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몇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 지금 세 문제를 써놨는데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전개 한번 해볼게요.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된다? 항이 두 개짜리 세 제곱하고 있다. 완전 제곱 형태죠? 전개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세 제곱. 암산하셔도 되고요. 암산이 안 되는 학생은 연필로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서 하시면 돼요. 3x의 3제곱. 3을 3번 곱하니까 얼마? 27. x 3번 곱하니까 x 3제곱. 자,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럼 앞에 거 제곱해주는 거 얼마 되겠어? 9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 9, 27. 27x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다음. 3배의 앞에 거 그냥 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 줄 거야. 그래서 3, 3은 9x 이렇게 전개되고 뒤에 거 3제곱 해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전개 마무리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죠? 항이 두 개짜리 뭐하고 있다? 제곱하고 있다. 아, 완전 제곱 형태구나. 앞에 거 제곱. 지그재그죠?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8xy.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4, 4, 16, y의 제곱. 자, 다음 문제. 항이 3개짜리 제곱하고 있어요. 완전 제곱 형태고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제일 뒤에 거 너도 제곱. 됐죠? 자, 어떻게 한다? 2배의 뿅, 2배의 뿅, 2배의 뿅. 자, 2배의 뿅, x, y, 2배. 자, 두 배, 뿅. y하고 마이너스 z 곱하니까 부호 마이너스 y, z. 그 다음에 두 배, 뿅. 마이너스 플러스 곱했죠? 마이너스 두 배, z, x. 요렇게 전개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전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를 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괄호에 항이 두 개 들어있고요. 두 번째 괄호에 항이 세 개 들어있습니다. 전개의 가장 기본 원리가 분배이기 때문에 x항을 가지고 분배, 분배, 분배 하나 가지고 분배, 분배, 분배 해서 총 6번 곱하면 전개가 되고요. 전개한 후에 동료항이 있으면 계산해주고 내린 좌선으로 식을 예쁘게 정리해주면 뭐 전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23문제, 24문제 그걸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 공식이다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다면 일일이 전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 혹시 내가 외운 공식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부터 확인하시고 아 이거 공식이 맞네 싶으면 공식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공식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빠르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봐.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곱한다? 이거 합차 공식에서 본 것 같다. 볼게요. 합차 공식이 되려면 너를 가지고 너의 게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x 제곱판에 있고요. 1 제곱판에 있고요. 너하고 너하고 곱한 거 부호 바깥선에 있네요. 그럼 너는 뭐다? 합차 공식이다. 어떻게 생긴 거? 너를 세 제곱한 거. 너를 세 제곱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전개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공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빠르게 갈 거고 그러지 않으면 뭐한다? 2, 3, 6, 6번 곱하고 있어야 된다. 얘도 볼게요. 두 개, 세 개니까 이거 합차 공식일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해 볼게. 자, x 가지고 x 제곱 만들었고요. 3 가지고 플러스 9 만들었고 x하고 3 곱해서 부호 바꿨으니까 여기 있지? 그러면 너도 뭐다? 아, 세 제곱이 만들어지는 합차 공식이다? 너 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x 세 제곱. 너 세 제곱 해니까 27.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겠죠. 자, 다음 문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아, 합차 공식일지 확인하겠다. 너를 가지고 너를 만들었겠지? x 제곱판에 있고요. 마이너스 2 제곱판에 있고 너랑 너랑 곱한 다음에 부호 바깥선에 여기 딱 있으니까 아 너도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합차 공식이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 해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자, 다음 거. 자, 얘도 합차 공식인지 의심하고 시작해야 되겠지. 만약에 네가 세제곱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합차 공식이라면 너를 가지고 너를 만들었을 거다.
2a를 제곱해주니까 4a제곱, 마이너스 b를 제곱해주니까 b제곱, 너랑 너랑 곱했어. 마이너스 2ab 부호 바꿔주니까 플러스 2ab. 합차 공식이구나. 그러면 너 가지고 난 3제곱해서 만들면 되니까 8a 3제곱 마이너스 b 3제곱 이렇게 전개 되겠죠. 자, 다음 문제. 3개짜리 6개짜리 그죠? 이거 시험에 만약에 나왔다,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공식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누가 만들어지는 거다? 3제곱짜리가 만들어지는 합차 공식에서 만들어진 공식일 텐데 너를 가지고 너가 만들어진 상태일 거다. 확인해 볼게요. 제곱판에 있고요. 제곱판에 있고요. 마이너스 C 제곱판에 있습니다. 곱해서 부호박근에, 곱해서 부호박근에, 곱해서 부호박근에 있죠. 그럼 너는 3제곱이 만들어지는 합차 공식 어떻게 전개된다? 너 3제곱, 너 3제곱, 너 3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C의 3제곱. 그 다음에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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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ABC 되겠죠? 거기다 3까지 곱하고 부호 갚아주니까 플러스 3ABC 이렇게 돼 있겠네. 한 번 더 볼게요. 자,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너가 곱해진 합차 공식, 그래서 너의 3제곱들 만들어, 요렇게 생긴 거 만들어진다. 그러면 합차 공식이 되려면 너를 가지고 두 번째 가로를 만들었을 거다. 너 제곱한 거 있어야 되고, 너 제곱한 거 있어야 되고요. 너 제곱한 거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꾼 거 플러스 2AB,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꾼 거 플러스 6BC,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꾼 거 얼마? 마이너스 3CA가 들어있어야지만 합차 공식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전개될 거다? 너 3제곱한 거 A 3제곱, 너 3제곱한 거 마이너스 8B의 3제곱, 그 다음에 너 3제곱한 거 27C의 3제곱, 그 다음에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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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마이너스 3배 해준 거,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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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플러스 6ABC, 그래 6318 마이너스 플러스 18ABC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볼까요? 자, 항이 3개 곱해지고 있어요. 33은 9, 9번 곱하면 전개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외운 공식이냐 확인 한번 해보면, 자, 너 누구다? X의 제곱이다. 너 누구다? 1의 제곱이다. 그런데 너랑 너가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있더라. 똑같이 들어있더라. 그럼 누구만 확인하면 되느냐? 요 가운데 있는 항만 확인하면 되는데,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박근에 하나 있고,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안박근에 하나 있고,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죠? 너랑 너랑 곱해서, 자, 너하고 너하고 곱해서 부호 바깥 쓴 거 하나, 부호 안 바깥 쓴 거 하나. 아, 요거 네 제곱이 만들어지는 합차 공식이다라고 외운 거죠, 그죠? 어떻게 생겼다? 너랑 너랑 곱해서 x 네 제곱,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꾸니까 x 제곱, 너랑 너랑 곱하니까 플러스 1.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항이 3개, 얘도 항이 3개, 그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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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요거 혹시 4제곱이 만들어지는 합차 공식인가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너 누구의 제곱이다? X의 제곱이다. 너는 누구다? 4Y의 제곱이다. 그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그럼 뭐하자? 가운데 있는 항만 확인하러 가자.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안박근에 하나,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박근에 하나. 합차 공식 맞죠? 그럼 전개하면 됩니다. 너랑 너랑 곱해서 x 4제곱,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꿔야 되죠? 플러스 44 16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너랑 너랑 곱해요. 그러면 16 곱하니까 얼마? 256의 y의 4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형태를 볼게요.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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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를 곱했다, 그죠? 여러분들 괄호 3개 곱한 거 1차식의 곱셈이다 라고 보면 될 거고, 1차식을 3개 곱했으니까 몇 차식이 만들어진다? 3차식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x3제곱항부터 만들어보자. x3제곱항 어떻게? 여기에서 x 선택하고, 여기에서 x 선택하고,
여기에서 X 선택하고 그래서 X 세 지곱하기 만들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한 번밖에 안 생긴다. 그래서 X, X, X 곱할 때 개수도 여전히 1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X 제곱항 만들어보자. X 제곱항은 X를 두 번 선택하고 숫자를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여기서 숫자 선택하고 X 두 개. 여기에서 숫자 선택하고 X 두 개. 여기에서 숫자 선택하고 X 두 개를 곱해서 X 세 제곱항을 세 번 만들어 봤다. 그지?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숫자 선택할 때 개수 1. 여기에서 숫자 선택할 때 개수 3. 여기에서 숫자 선택할 때 개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8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다음 플러스 x항. x항은 x를 하나 선택하고 숫자를 두 번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그지? 그럼 숫자를 어떻게? 요렇게 선택하고 x 하나. 숫자를 요렇게 선택하고 x 하나. 숫자를 요렇게 선택하고 x 하나. 그래서 개수가 1하고 3 곱해서 3. 3하고 5 곱해서 15. 5하고 1 곱해서 5. 이렇게 X항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3수항 1하고 3하고 5 곱하니까 5, 3, 15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자, 부호 헷갈리지 마시고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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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3차식 만들고 있다. X 세제곱항이 만들어지는 경우 X, X, X 곱할 때지 X, X, X 곱하니까 X 세제곱 이렇게 한번 만들어질 거고. 자, 다음에 X 제곱항 숫자 하나 선택하고 X 두 개를 곱하겠다? 마이너스 4. 숫자 하나 선택하고 X 두 개를 곱하겠다? 마이너스 2. 숫자 하나 선택하고 X 두 개를 곱하겠다?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바로 X 제곱항의 개수가 될 거야. 그지? 얼마? 마이너스 11X 제곱항. 자, 그 다음에 X항은 숫자 두 개를 선택하고 X를 곱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 곱하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곱하니까 5, 4, 20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38X항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상수항은 숫자 선택해서 곱할 때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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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부호는 마이너스 428 85 40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항이 3개짜리 항이 6개짜리 그리고 여기에는 다 1차고 여기에는 또 제곱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합차일지도 모르겠다. 그지? 그러면 정말 그 공식에 딱 맞게 세팅이 돼 있는 거지 확인하고 합차 공식에 맞다면 전개해 주면 되겠지. 확인해 볼게. 너 제곱판에 여기 있어요. 너 제곱판에 여기 있고요. 너 제곱판에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꾸네 여기 있고요.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꾸네 여기 있고요. 너하고 너하고 곱해서 부호 바꾸네 여기 있네요. 그 합차 공식 맞죠? 세제곱짜리 만들면 되는 거야. 너 가지고 만들면 되죠? X 세제곱. 너 세제곱 해주니까 Y 세제곱. 너 세제곱 해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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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마이너스 XY 만들었지? 마이너스 3배 해주니까 플러스 3XY.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1차식, 1차식, 2차식, 2차식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괄호 한꺼번에 4개 곱하는 곱셈공식 같은 거 외운 적이 있다? 없다. 그죠? 그러면 얘들 이제 곱셈공식을 좀 적용을 해서 전개를 해주면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라봤더니 순서대로 전개해볼까요?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어떻게 되겠어? 합차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지, 그지? 봐봐. X, X, Y, Y인데 하나는 부호가 똑같이 생겼고 하나는 부호가 반대니까 합차 맞잖아. 그지? 합차 공식들은 앞에서도 봤지만 뭐한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곱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도 그랬잖아. 네가 네 제곱이 만들어진 합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너랑 너랑 곱했고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꿨고 너랑 너랑 곱했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합차 공식이니까 너랑 너랑 그냥 곱하면 돼. X끼리 곱해서 X 제곱. Y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거 곱하려고 봤더니 이 두 번째 있던 괄호가 X제곱, Y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너의 두 개 또 먼저 곱하겠다라고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하나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합차네.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끼리끼리 곱해주니까 X4제곱, Y4제곱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마지막 괄호 X4제곱 플러스 Y4제곱 바라봐주면 다시 뭐가 됐어? 또 합차가 되니까 X8제곱 마이너스 Y8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이 두 개, 항이 두 개 곱하고 있죠? 그런데 A제곱, A제곱, OAB, OAB 똑같이 들어있어요. A제곱은 부호가 똑같고 OBC는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이거 누구? 합차공식. 합차공식은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 그랬죠? A제곱, A제곱 곱하니까 A, 4제곱. 마이너스 OBC하고 플러스 OBC 곱하니까 마이너스 5, 25에 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서 전개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항이 몇 개짜리를 제곱하고 있어요? 항이 3개짜리 제곱하고 있는 완전 제곱 형태. 자, 앞에 거 제곱, X 제곱. 가운데 거 제곱, 4y 제곱. 제일 뒤에 거 제곱, 3, 3은 9, z 제곱. 자, 두 배의 뿅, 마이너스 4xy. 자, 두 배의 뿅, 2는 4, 4, 3, 12. 12yz. 그 다음에 두 배의 뿅, 2, 3은 6, 마이너스, 마이너스 6zx.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항이 3개, 항이 3개 곱하고 있는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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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 보이죠? 이거 4제곱이 만들어진 합차 공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게. 너는 누구의 제곱이다? X의 제곱. 너는 누구의 제곱이다? 3y의 제곱. 그렇게 생긴 애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뭐 하면 돼? 가운데 있는 애만 확인하면 된다.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꾼 애 하나,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안 바꾼, 밖에 반대네.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꾼 애 하나,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안 바꾼 애 하나.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은 또 끼리끼리 곱하면 되죠? 너랑 너랑 곱해서 x 4제곱. 너랑 너랑 곱해서 3, 3은 9. 그래서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부호 바꿔서 플러스 9. X 곱해서 X 제곱. Y 곱해서 Y 제곱. 그 다음에 너네 곱해서 9, 9, 81. Y의 4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항이 3개짜리고 잔뜩 있는 거. 이거 또 뭐다? 제곱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3제곱이 만들어지는 합차 공식일지도 모르겠다. 공식이 맞는지 확인하자. 너를 제곱한 애 여기 있죠. 너를 제곱한 애 여기 있고요. 너 제곱한 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하고 너하고 곱해서 부호 바꾼 애 여기 있고요. 너하고 너 곱해서 부호 바꾼 애 여기 있고 너랑 너랑 곱해서 부호 바꾼 애 여기 있습니다. 공식에 맞는구나. 그럼 전개만 하면 되겠지? 너 3제곱 해주니까 8a 3제곱. 너 3제곱 해주니까 b 3제곱. 너 3제곱 해주니까 마이너스 C의 3제곱. 그 다음에 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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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B C 되지? 거기에다가 누굴 곱해야 돼? 마이너스 3을 하나 더 곱해야 돼. 그래서 플러스 6AB C 이렇게 생긴 거야. 됐지? 자, 다음 거. 자, 얘도 항이 3개, 항이 3개. 자, 공식에 맞냐? 왜? 이거 제곱이 지금 보이잖아. 그지? 근데 너는 X의 제곱이 맞는데, 너가 누군가의 제곱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이건 공식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3개에 3개니까 3, 3은 9, 9번을 곱해야 되는데, 야, 다행히도 이 문제는 봤더니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 똑같이 생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너하고 너를 잠시 a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 문제가 a-2, a-4 해서 뭐한다? 1차식의 곱셈의 모양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너를 전개해주면 a의 제곱, 자,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a,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a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해서 플러스 8,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너를 다시 a가 너였으니까 원래대로 복귀시켜주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전개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지? 우리는 문자의 수도 좀 줄여주고 차수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도 요 문제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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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 이렇게 곱하면, 그지? 굉장히 오랫동안 전개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다? 끼리끼리 곱해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겠다가 이 문제의 취지야. 그러면 요런 식으로 똑같은 부분이 생기게끔 두 개씩 묶어야 되니까 누구를 묶어야 되느냐? 상수항에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수항끼리 더하거나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만들어지는 공통점이 있는 애들끼리 먼저 곱하는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자, 너하고 너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3, 너하고 너하고 더하면 7. 공통점이 없죠? 자, 너하고 너하고 더하면 플러스 2, 너하고 너하고 더하면 플러스 2. 아, 니네하고 니네하고 먼저 곱하고 너하고 너하고 먼저 좀 곱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1차식 두 개 곱한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전개되고, 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전개가 돼서 똑같이 너를 A라고 치환해주고 너를 A라고 치환해서 얘랑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곱셈공식 변형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공식 변형, 완전제곱 공식, 완전제곱 형태를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미지수를 그냥 더한 거 미지수, 곱한 거 미지수, 또는 각각을 제곱한 거 미지수로 보겠다. 그래서 등식에서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겠다, 이런 스타일로 보자 그랬지.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네. x하고 y하고 더하면 2가 되고 각각을 3제곱해서 더해보면 14가 된다. 자, 이런 걸 지금 만족하고 있을 때 너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을 외운 학생들은 이걸 이렇게 쓸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은 x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2xy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럼 난 너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 더하기 y의 값하고 x 곱하기 y의 값만 구해내면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맞지? 자, 그런데 여기 x 더하기 y의 값은 여기에 주어져 있고 x 곱하기 y의 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x 곱하기 y의 값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조건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 즉, 너하고 너를 이용해서 너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지? 어떻게 하면 될 거다? 1차식으로 주어지는 애들을 제곱, 세제곱 해보면 된다. 너랑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얘를 몇 제곱 해보면? 세제곱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x 더하기 y는 2라는 등식을 데려다가 너를 3제곱 해보고 너를 3제곱 해보면 여전히 같겠지. 자, 항이 두 개짜리 3제곱 하는 거니까 x 3제곱 3배의 x 제곱 y 3배의 x y 제곱 더하기 y의 3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고 우변은 2는 4, 8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3xy, 3xy가 공통인수로 묶여 있으니까 3xy를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 x 더하기 y의 모양으로 바뀌고, 이 등식에서 우리가 아는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x 3제곱하고 y 3제곱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14다. 그리고 x하고 y를 더해주면 2다. 너의 값이 2다. 그럼 2, 3은 6, 6xy 이렇게 전기가 되고 우변이 여전히 8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는 건 xy 값이니까 요거 넘겨져서 빼주면 마이너스 14 해서 마이너스 6 되는 거고, 6으로 약분해 주니까 x 곱하기 y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 자, 2는 4,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곱하니까 플러스 2 해서 얼마? 6.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연습하시고요. 다음 문제. 자, 역수 형태들이 보이는 건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왜? x하고 x분의 1을 곱하면 지들끼리 약분해서 뭐한다? 그냥 계산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랑 다르게 곱한 값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형태로 바라봐주면 되는 거고, 너를 가지고 너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조건도 하나 있죠? X는 양수다 라는 조건도 있고. 됐지? 곱셈공식 변형을 떠올려버리면 얘는 분명히 누군가를 세제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건데, 그지? 누구겠어? 당연히 X 더하기 X분의 1을 세제곱해보는 과정 속에서 너의 값이 보이겠지. 그러면 이 등식 안에서 너의 값을 해주기로 해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궁금하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제곱해봐야지. 왜? 제곱한 값을 알고 있긴 해. 너를 제곱해주면 항이 두 개짜리 제곱하는 거고, 앞에 거 제곱해줘서 x 제곱, 뒤에 거 제곱해줘서 x 제곱분의 1, 두 배의 지그재그 이렇게 곱하니까 약분돼서 2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리고 너의 값이 얼마다? 2다. 그러면 계산해서 4가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x의 값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도 양수일 거고, 분모에 가 있지만 어찌됐거나 x분의 1 너도 뭐일 거다? 양수일 거다. 그러면 양수하고 양수를 더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누구다? 플러스 2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너의 값이 2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지?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전개해 볼까? 앞에 거 세제곱, 제일 뒤에 거 세제곱 해주니까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연습 한번 해볼까?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이렇게 곱해주고,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해주니까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에서 x 하나 x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 부분에서 x 하나 x 하나 이렇게 약분돼서 얘가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버리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2를 세제곱한 거니까 얼마? 8 이렇게 되고요. 는 x 세제곱 x 세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 얼마다? 구했잖아. 2라고. 그지? 2, 3은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6 넘어가서 마이너스 6 빼주니까 내가 원하는 x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해지겠지. 자, 곱셈공식의 변형에 관련된 문제는 주어진 1차식을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해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주어져 있는 조건들 보시면서 너하고 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너를 세제곱해보면 된다. 그지? 근데 너를 이용해서 너를 구할 거니까 뭐 하면 된다? 다시 너를 제곱하면 된다. 그리고 결국 풀이의 과정을 보시면 전부 다 1차식을 세제곱하고 있고요, 1차식을 제곱해주고 이런다는 얘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너의 값을 알고 있지만 너의 값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제곱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너의 값을 구해놨는데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구해놨지만 또 너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다시 1차식을 세제곱해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똑같이 생긴 1차식을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는 과정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더 응용이 돼 있어요. 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x의 값, 주어져 있는 y의 값. 너라는 식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대신에 대입하고 y 대신에 대입하고 해주면 식이 계산이 되겠지만,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너라는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야.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X하고 Y하고 생긴 형태가 좀 뭐한다?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루트 2, 루트 2, 1, 1 똑같이 있는데 우리가 합차공식 외운 것처럼 하나는 부호가 똑같고 하나는 부호가 반대다. 이런 걸 우리가 수에서는 이런 의미로 얘기할 거야. 켤레 형태다. 나중에 켤레 복소수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켤레 복소수는 이제 정식 용어지만 얘도 이제 지금 마치 켤레처럼 생겼기 때문에 켤레 형태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무리수로 표현되어 있는 켤레 형태의 수는 더하거나 곱하면 수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x하고 y를 정말로 더해보면 너랑 너랑 더하는 거니까 약분되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얼마? 2루트 2. 그 다음에 x하고 y를 곱해본다면 너랑 너랑 곱하는 건데 항이 두 개짜리 곱하고요, 합차의 모양이니까 앞에 것끼리 곱해서 2,
뒤에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요 값을 이용해서 이거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분수식의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요런 모양체가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뭐 해주면 되겠어? 통분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식의 변형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배운 식의 변형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통분 요 자체도 식의 변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지? 인수분해. 그지? 그 다음에 곱셈공식.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식을 변형해 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식으로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식을 변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는 거지. 자, 통분 한번 해볼까요? x, y분의 이렇게 통분이 될 거고. 그러면 너의 입장에선 분모가 x, y로 바뀌었으니까 분자에다가 y 하나 더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y의 3제곱, x의 3제곱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x 곱하기 y의 값은 여기다 구해놨으니까 찾아준 거고, 더군다나 얘가 또 1이래요.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x 3제곱 더하기 y 3제곱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너의 값은 언제 보인다? x 더하기 y를 3제곱할 때 보인다. x 더하기 y의 값을 3제곱할 때 보인다. x 3제곱 y 3제곱 플러스 3배의 xy x 더하기 y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는 것만 집어넣어주면 너의 값이 2루트2다? 여기에다가 2루트2 집어넣어서 3제곱 해주고, 너의 값이 얼마다? 2루트2다? 제곱해주고, xy 얼마다? 1 대입해주면 계산 다 해가지고 누가 구해진다? 3제곱 더하기 3제곱의 값이 구해진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 곱셈공식 쓸모있는 연습 좀 해봤고요. 습관처럼 공부 안되고 좀 나른하고 지치고 할 때 틀어놓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공부 반복하시면 곱셈공식이 많이 익숙해질 거니까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죽어라고 공부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열공.